아, 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겉으로 볼 때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뭐 조금 상했네, 혹은 뭐 컬이 좀 많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머리카락이 다 꺾여 있고 뜯어져 있고 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끊어진 위치가 이제 너무 위쪽이다 보니까 커트를 하기도 애매하고, 당연히 펌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한 20분 동안 저희가 상담을 했거든요. 디자이너 3명에서. 아, 진짜 이거 너무 가슴이 아파. 아, 안녕하세요. 제가 보자마자 표정이 어땠어요? 좀 놀란 것 같았어요. 이것도 잘 정리해서 요 정도인데, 정말 사자 머리가 되셔가지고는, 좋게 말씀드리면 되게 러블리하고 귀여우신데, 좀 퍼티하고 와일드하게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부터 머리를 해달라고 좀 굵은 펌을 원했는데, 이만한 걸 들고 오시길래 조금 작지 않나 생각을 혼자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여기 밑에는 거의 컬이 일자고 여기 밑에는 말려주시지도 않고 해가지고 일단 머리 상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파마를 마르신 것 같은데, 이게 앞머리거든요, 여러분들. 끊어진 위치는 당연히 좀 뒤죽박죽이고요. 안에 있는 머리카락도 손상이 그나마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고요. 여기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진짜 최악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들 감 오시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아래쪽은요, 다 꺾여가지고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 끊어짐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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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도 끊겨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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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까지 끊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신이 없어서, 그치만 이 영상이 올라간다면은 박수를 쳐주십시오. 갔다 올게요. 모래알도 좀 있으신데 컬을 너무 이제 위쪽까지 잡으시는 바람에 더 풍성해진 것 같거든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좀 심각하네요, 좀. 개나 줘버려.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거기 때문에 커트로 살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잘해주시겠죠? 민망하잖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 동원해서 뭐라고 만들어 볼게요. 머리카락이 가위로 잘리는데 머리카락 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안에가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일단 지저분하게 날리는 거를 제거를 하고 층이 맞지 않은 것만 모양을 잡아내도 깔끔한 걸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느낌은 좋아. 긍정적인 말 한마디만 하자. 느낌은 좋아요. 여기서 잠깐! 놀라지 마세요. 저 여기 앉아놨잖아요. 길이 똑같아. 우와, 단차가 없어. 지금 층이 잘못 나 있던 거야, 한쪽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지금 머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잘랐던 머리 길이와 자르려고 한 머리 길이가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짝짝이었고 처음부터 층이 한쪽이 심하게 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쪽이 더 많이 보였던 것도 있었고요. 사실 뒤에가 제일 문제예요. 앞에는 지금 제일 쉬운 부분이야. 내가 지금 제일 쉬운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못난 컬을 다 날리고 예쁜 컬만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왜 이렇게 다 죽어가는 표정을 해요? 민망하잖아. 와, 끝났어. 올려. 그래도 100배 남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진지하게 촬영하시나요? 지금 진지하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나오는 게 망하니까. 진지해서.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앞머리 이렇게 꽉찬게 좋아요? 아니요.
살짝 가볍게 해도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아요. 나 저기를 보자마자 잘라주고 싶었어요. 오! 오, 훨씬 낫다! 와! 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생각보다 막 짧아 보이지 않아서. 많이 짧은 건 아니에요. 근데 거두절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고데 결핀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펴주려고 하는데. 어, 진짜요? 근데 일회성이에요. 감고 나면은 다시 그 돼요. 안 감으면 돼요? 감지 마요. 한 3일 정도. 원래 머리는 여러분들 하루에서 이틀 안 감고 묶고 돼야 제일 예쁘다고 맞아요? 몰라요. 여태도 그렇다던데. 근데 저 나름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해요. 지금과 더 예쁘게 해볼게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까지로만 만들어만 놔도 충분히 저는 성공한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손상 없이 만들어낸 거니까. 일단은 저는 그거를 목표로 두고 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개나 줘버려. 어쩔 때 제일 좋으세요? 이럴 때. 아, 이럴 때? 감동. 민망하잖아. 우선 커트를 할 수 있는 거 끝났고, 이제 본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제가 고데기를 잡아서 모양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자르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아까처럼 날리는 거는 많이 완화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신이 주신, 신이 만들어낸 고데기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다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미지 차이가, 웨이브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죠? 끝났어요. 제 미소 보이시죠? 결과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머리가 숱이 좀 있고 여기가 펑퍼짐하니까 여긴 눌러주시고 여기는 붙여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세요, 살짝. 그리고 여자분들 아마 눈치 까셨겠지만 얼굴 작아 보일 수 있도록 여기 라인 만들어서 넣어드렸습니다. 진짜 개쩔어요. 어때요? 잘 된 거 같나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쁘게 잘 된 것 같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더 따뜻한 영상이 있으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안녕.